2과 4차시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Bring the runner's bread. 헤이킴이라는 사람인가 보네요. 그 사람이 한 말인가? 에티오피아에. 어쨌든 내용을 봅시다. Let's suppose. Suppose는 가정하다죠. 그래서 let's suppose. 가정해 봅시다. 뭘 가정해 볼까요? 잠깐만. Big marathon is coming up. 큰 마라톤 경주가 다가오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라고 해석이 되죠. 여기서 말입니다. 어법상 틀린 것이 하나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까? 그래서 고치시오까지 되어 있는데 이 문장에서 어법상 틀린 것을 찾아 고치시오라고 된 부분 어디가 틀렸을까요?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One say prediction. Prediction은 예상하다, 예견하다, 예측하다에서 나오는 명사형이죠. 예견, 예측 뭐 등등. Is what many of the top places will go to Ethiopia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야, 이 설명부터 들으세요. 이때 what이 사실은 that이 돼야 되는데요. what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대과 what의 구별법. 여기서 완전하게 정리하세요. 뒤에 절이 올 때, 대과 what 구별법입니다. 뒤에 절이 올 때. 뭐, 대과 what 다음에 아무것도 안 오면은 이때 that은 그냥 그것.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어쨌든 그런 거 말고 뒤에 절이 올 때, 요 어떤 길게라든지 뭐 절이 짧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뭐 그 절이 올 때 구별법입니다. 자, 2단계로 구별합니다. 2단계로 1단계에서 끝날 수도 있고 끝나지 않으면 2단계로 갑니다. 뒤에 오는 절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불완전한지 판단해라. 절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절이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주어와 목적어가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데 없어. 그럼 불완전한 절이에요. 주어나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 그럼 불완전한 절이고 주어나 목적어가 있어야 돼. 그래서 있어. 그러면 완전한 절입니다. 뒤에 절이 완전하면 무조건 됐습니다. 뒤에 절이 불완전하면 그렇다고 what이 아니고 that과 what 모두 가능하다. 그러니까 1단계에서 끝나는 경우는요. 뒤에 절을 보고 완전한 절이다. 그러면 그냥 that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더 이상 2단계로 할 필요 없는데, 갈 필요가 없는데, 뒤에 절이 불완전하면, 이거 that과 what 다 가능해요. 2단계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일단, 뒤에 절의 완전성을 보지 않고 앞에 선행사를 먼저 본다. 이제 어느 경우, 어떤 사람들은요, that과 what을 구별할 때 어떻게 해? 라고 하면, 앞에요, 선행사가 있으면 되시고요, 없으면 what이에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단계, 뒤에 오는 절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앞에 선행사를 보고 판단한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한번 이 문장 보세요. 여기에 대시 옵니까? 와시 옵니까? 물어보는데 앞을 보고 판단해요. 앞에 선행사가 있으면 대, 없으면 와신데 여기 선행사 없잖아요. 선행사 없죠? 그런데 대시죠? 이런 일이 벌어져. 뒤를 보세요. 뒤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이거는 불법의, illegal. 그것은 불법적이었다. 필요한 거 없죠. 주어 있고. 목적어는 원래 뭐 비동사가 목적어를 필요하지 않으니까 목적어 자체가 올 필요가 없죠. 올 거 다 왔죠. 완전합니다. 이거 보니까 이거 완전하면 되시구나. 끝나는 거죠. 다음. 이제 2단계는요. 뒤에 절이 불완전한 경우 있죠. 댓과 왓이 다 가능해. 뒤에 절은 불완전하고 이런 경우에는 앞에 선행사가 있으면 댓, 없으면 왓.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명쾌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그럼 다시 아까 그 문장 갑시다. Is that? 기억나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했고 그 전 시간에도 했고 Is that? 뭐뭐 이하라는 그러니까 that 이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that 이하는 어떤 형태가 온다고요? 절의 형태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어도 오고요. 동사도 오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길다. 그러니까 이 긴 한 덩어리가 올 거라는 걸 염두에 두자. Prediction은 예측, 예견. 그래서 한 가지 안전한 예측, 안전한 예측, 안전한 예측, 확실한으로 바꿉시다. 확실한 예측은 that 예라는 것인데요. Many of the top places will go to Ethiopia 라고 되어 있죠. 많은, many, top places, 선두자리들이 에티오피아로 갈 거다. 그렇죠.
어디가 마라톤을 잘해? 라고 하면 뭐 저쪽 아프리카지요. 케냐, 뭐 에티오피아 뭐 이런 나라들이죠. 이런 해석입니다. 다음요. 여기를 보면요. help 다음에 명사구가 나오고 동사 원형이 나오는 케이스의 구조가 보이죠? 이렇게 help가 나오고요. 명사구가 나오고요. 동사 원형이 나오는 케이스가 나오면은요. 명사구가 뭐뭐 하도록 돕다. 물론 뭐 help가 돕다니까 뭐 이런 의미 이거 꼭 알아야 되냐라고 하겠지만 구조를 우리가 길게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 최소한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한 구조로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이거는 요렇게 그리고 achieve까지 연결돼서 한 덩어리로 이건 연결이 되는구나. 요 부분은 하나로 해석을 해보자라고 해서 정리가 되는 거죠. 쉽게. 따라서 이러한 주자들이 achieve their best. 그들의 최선, 최고를 성취하도록 돕다라고 하는데요. 여기 what 있죠? what이 여기 뭐 뒤에 이제 물음표도 없고 하면은 뭐뭐인 것이라고 해석을 보통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해석 요 부분을 해석해 보면은요. what은요. 무엇과 뭐뭐인 것인데 물음표가 없을 때는 뭐뭐인 것으로 이제 주로 해석을 할수 있다. 여기서는 그리고 뒤에 여기 보시면 is가 보이죠? 그래서 주어로 그러니까 것으로 해석하면 좋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뒤에는 또 물음표도 없고요. 그래서 뭐뭐인 것으로 해석을 하는데 합치면 이러한 주자들이 최고의 결과를 성취하도록 돕는 것은 이라고 하고 is one of the healthiest food in Ethiopia. 에티오피아에서 가장 건강에 좋은 식품 중 하나이다. 근데 여기 땡땡이 나오네요. 이 땡땡. 이거를 콜론이라고 그래요. 콜론. 콜론은요, 부연 설명을 하는 거죠. 부연 설명? 뭐의 부연 설명이야? 앞에 있는 거. 에티오피아에서 가장 건강에 좋은 식품 중 하나로 했는데, 그게 뭔데? 알려주는 거예요. 부연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tiny grain called tefu. 그래서, tiny grain called tefu 하면요, 이때 이 cold가 일단은 걸리는데, cold는 형태상으로는 과거형도 될수 있고, 과거 분사도 될수 있어요. 그럼 얘는 과거형일까요? 과거 분사일까요? 과거형이라고 한다면, 작은 곡물은, tiny는 아주 작은이죠? grain은 곡물이고, 곡물. 작은 곡물은 테프를 불렀다? 얘를 과거분사라고 한다면, 테프라 불리는 작은 곡물. 그래서, 요두 개를 갖고 놓고 본다면, 당연히 테프라 불리는 작은 곡물.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요 부분이 요쪽에 오면은, 자연스럽겠고요. 그 다음입니다. One cup of teff has more calcium. 캘슘 알죠? 그래서 테프 한 컵은 더 많은 칼슘을 가지고 있다. 뭐보다? 뭐보다? 여기서 equivalent 하면요. 동일한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equivalent amount of milk. 동일한 양의 우유보다. 테프 한 컵은 같은 양의 우유보다 더 많은 칼슘이 있다라는 거고요. And twice as more as 하면 뭐뭐의 두 배란 뜻이에요. 그래서 as twice as much iron. iron 하면 철이 강철도 되고요. 철분도 됩니다. 여기서는 강철일까요? 철분일까요? 뭐 칼슘도 나오는 거 보니까 철분이겠죠? 철분. 그래서 wheat. 여기서 wheat는 밀이죠? 그래서 밀의 두 배의 철분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면 되죠. What's more? 게다가의 의미입니다. 외우세요. What's more? 게다가의 의미로 두 단어 있죠. 두 단어. In addition. 뭐 이런 단어 있죠. 컨테이너는 포함하다고요. 프라틴이죠. 프라틴. 프라틴은요.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여기 문장을 해석해 보세요. 그것은 포함합니다. 같은 양의 단백질. 뭐와 같은 양? 여기서는요. The same. 그리고 as 나오면 the same a as b의 구조가 돼요. 그래서 b와 같은 a. 그러니까 an egg white와 같은 펜 기능이 어디로 갔나? 펜을 못 찾겠네. 아, 여기구나, 여기. 자, 요 egg white. b와 같은인데 egg white와 같은 그러니까 egg white는 egg의 white 흰색 부분, 흰자겠죠? 달걀 흰자 on 한 개와 같은 양의 프라틴을 함유한다.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전체 해석입니다. 다음, 에티오피아인들은 사용한다. 이 슈퍼 그레인을, 슈퍼 곡물이죠. 어떻게 사용합니까? mainly, 주로 사용하는데 뭐뭐 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이때 to create를 뭐뭐 하기 위해라고 하면 좋겠죠. 그래서 전체를 해석하면 traditional, 전통적인 음식, traditional food, 인제라. 인제라가 전통 음식인가 봐요. 그들의 전통 음식을 만들기 위해 주로 이 슈퍼 곡물을 사용한다가 됩니다. 뭐 만들기 위한이냐, 만들기 위해냐고 한번 비교해 봤는데,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는 만들기 위해 이 슈퍼 곡물을 사용한다 라고 해야 자연스럽죠. 다음, 위해, 위해라고 해야 좋죠. 아, 플랫 하면요, 납작한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스테이플 하면요, 우리가 먹는 음식, 주식, 주로 먹는 음식, 주식이라고 하죠. 주요 산물, 이렇게도 하고요. 자, 여기서는요, 어떤 구조가 있냐, 딱 보세요. 어떤 구조가 있죠, 구조. 어떤 구조? 이런 구조. 아, bread가 나오고요. that이 나옵니다. 명사가 플러스 that. 그러면 어떻게 된다? 뒤에 절이 온다. 이 절이 절이기 때문에 짧지는 않다. 그러니까 어쨌든 요 절 부분을 염두에 두고 요걸 먼저 해석한다라고 한 다음에 해석 다 했으면 명사를 꾸며준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절을 먼저 보세요. 이게 절이에요. is a staple of the traditional Ethiopian meal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전통적 에티오피아 음식 식사의 주식이다. 근데 2단데 요 부분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줘. 명사는 브레드겠죠. 전통적인 에티오피아 식사의 주식인 요 빵. 어떤 빵이에요? 부드럽고 납작한 빵. 그것은 이 빵이다.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근데 기억나요? 앞에 이제 그것. 요거 그것. 인제라였죠. 이렇게 주식인 빵이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에티오피아인들이 이 인제라를 먹을 때는 뭐 더 이상 설명할 게 없고요. 그들은 낮은 식탁에 둘러앉는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먹는다, 공유한다, share, 공유하다가 나눠 먹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뭡니까? 그게 인제라죠. 이렇게 되죠. 다음. 자, 문장에 들어있는 구조라고 했는데 어떤 구조가 보일까요? 여기서 여러분 보일라나? 이 구조 아주 넓게 봐야 되는데요. try 했습니다. 이제 보여요? and. 자, 동사 원형이 문장의 맨 앞에 오고 콤마 ing가 오면은 명령문이죠. 아, 참 명령문 다음에 콤마 and가 오면 뭐뭐 해라? 그러면 뭐뭐 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죠. try injera in your diet. 여러분 다이어트에 인제라를 넣어봐라. 뭐 try는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다이어트에 인제라를 뭐 한번 시도해봐라, 시험해봐라, 넣어봐라 뭐 다 되겠죠. 근데 이 다이어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다이어트로 해야 돼? 그러면은 음식으로 해야 돼? 식습관으로 해야 돼? 아, 식습관으로 했죠. 여러분의 식습관에 인제라를 한번 넣어서 인제라를 먹어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You may find yourself.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 뭐 이렇게 되겠고요. performing 이합니다. ing로 됐네요. 근데 앞에 명사가 있네요. 그러면 주로. 이렇게 꾸며주는 쪽으로 먼저 해보죠. 그래서 뭐뭐 하는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되죠. performing. 행하고 있는 여러분 스스로. 수행하고 있는 또는 행하고 있는. 뭘 행합니까? 아직은 봐야겠죠. 뒤를. A little more. like an Ethiopian 이게 발음이 왜 안 될까요? 에티오피아, Ethiopian runner와 같이 이렇게 행하고 있는 그 사람들처럼 하고 있는 여러분 스스로를 발견할 거다라는 말인데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지? 행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조금 더 잘 수행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데 누구처럼? 에티오피아 달리기 선수처럼이 됩니다. 이상으로 4차시 수업이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